You know, we live in a world that constantly tries to take you away from you. Everyone's being everyone but themselves, here but not around. But what does that mean? Are you guys listening? Are you guys listening? So, 여러분들 지금 한 한국 시간 5시 반쯤일 테고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예예예예예. Is there Oh wait. Hagon 끝나고 딱 마크 라방 켜졌어. 고생했어요. Hagon 빡세죠. 빡셌겠다. 오케이. 아무튼 이제 Are you guys ready? Then, 어차피 30분만 남겨줬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도영씨, you declined me. What?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밀당해 갑자기? 아무튼 김도영씨에게 아마 저번에 좀 한참 전에 골든아워 들려줬는데 형이 되게 그걸 듣고 좋은 말을 해줬어요. 되게 예상 밖의 느낌으로 해서 너무 좋다고. 근데 형의 얘기를 듣고 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부르니까 거절이나 하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Alright, so that was one of my favorite parts of the whole song. But 이제 노래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거 거의 약간 준비됐어? 알겠어, 부를게. 잘생긴 도영씨 어서오시오. 뭐야, 온 거야? 안 보여. 뭐야? 아니, 왜? 내가
입가에 뾰루 입가에 너무 큰 뾰루지가 나서 마스크 쓰고 왔어. 형, 필터 끼면 돼. 인스타 라이브잖아. 안 돼. 나 진짜 면도 안 했어, 지금. 아, 그 기분 알지? 면도 안 해서 안 돼. 알겠어. 아니, 암튼, 아무튼, 그렇게 예. 무슨 향수 뿌리고 다니세요? 아, 향수요. 아니, 너무, 뭐, 그렇게 안 해도 아니, 돼. 향수 이름이 있나? 향수 이름, 그냥 도제정 향수도 있고, 아, 그냥 이름으로 했구나. 그리고 우리 그냥 한 명씩도 있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18분 뒤면 이제 골든 아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향수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아무튼 이렇게 형이 어떻게 근데 그 골든 아워에 골든 아워를 내네? 지금 골드 나와요, 한국? 그럴걸, 아마? 퇴근길에 가시는 분들에게 네. 딱 괜찮겠네. 아니, 제가 마크 대신, 사실 마크가 본인 입으로 본인 노래 칭찬하면은 좀 오바니까, 제가 마크 대신 좀 주접을 떨어드리자면, 이제 제가 차일드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와, 진짜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와, 너는 정말, 진짜, 남놈이구나라고 했었는데, 난놈. 이번에 딱 골든아워를 처음 들려주는데, 이제 어쨌든 차일드로 한번 놀란 그 전적이 있으니까, 아, 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음악을 또 만들어 와가지고, 정말 놀랐고, 감사합니다. 일단, 마크가 그,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뭐, 방금 일어나진 않았고요. 본인 스스로, 아하. 이제, 본인 스스로 갖춰져 있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스스로, 뭐, 원래도 없지만, 스스로도 뭔가 그런 거를 뭔가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미지가, 약간 이번 음악을 통해서 더, 아, 얘는 색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되게 다양한 걸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음악인 것 같고. 이래. 아무튼 저도 뮤직비디오는 못 봤는데, 뮤직비디오 참 기대하고 있고요. 진짜 6시에 땡치면 바로 볼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보고 또 홍보 때려야지. 또 내가 할수 있는. 고마워. 아이, 뭘 아니, 고마워요. 오늘 잠이 안 오더라고. 지금 여기 새벽이거든, 사실. 아, 몇 시지? 한 4, 5시 됐나? 아니, 3시 40분? 3시 43분? 딱 이거 나오는 것만 딱 보고 자면 되겠네. Yes. 아무튼 형, 그 뭔지 그 골든아워에 사진도 좀 있으면은 그 찍어 보내줘. 알겠어, 알겠어. 하늘을 좀 찍어 달란 말이지. 알겠어, 알겠어. 내가 아무튼 진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날개를 달아야 되니까요. 이미 날개 달았지만, 그 고마워 형. 근데 진짜 형 근데 뭐왜 이렇게 근데 어두워? 어디야? 여기 방 안에 방 안에 불 꺼놓고 지금 있어. 일부러 너무 이렇게 약간 그런 아늑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약간 그낮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가지고 이제 낮잠을 좀 자다가 일어났어. 잘했네. 너무 어두워서 사실 너무 아니, 나 지금 음성만 시카고야. 나고 싶어. 뭐라고? I'm in Chicago. 그니까 다그 보고 있어. 진짜? 진짜로 약간 너네 투어 도는 거 사진 같은 거좀 보니까 약간 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약간 투어가 돌면은 좀 힘든 것도 사실 체력적으로 막 힘든 것도 있지만, 약간, 그때만 이렇게 돌면서 여행처럼 다니고,
하는 그치. 것 자체가 되게 추억이 많이 되니까 그치.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나 오늘 농구 부시고 왔잖아. 철로랑?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과 함께 했어. 그래서 재밌었어. 암튼, 근데, 그 뭐냐. 암튼, 나도 형들 나오는 거 계속 다 보고 있어. 얘기했잖아.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그건. 근데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그럼 자 지금은 다음에 괜찮아.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해. 지금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골든 아워에만 소비하자 지금. 땡큐 형. 뭘 땡큐야. 언제까지 할 거야? 너 지금 라이브 6시까지 채워서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제 또 들으러 가셔야 되니까.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적당히 하다 가야 돼. 알겠어. 나 진짜 적당히 좀만 하다 그럼 가야겠다. 그럼 나는 일단 사라질게. 시간 잘 보내고. 고마워, 형. 어야. 진짜로. 이게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연락할게. 고마워, 어이. 진짜. 바로 들을게. 언능화. 빠이. 응. 역시 도영 형이란. 아무튼, 되게, alright. 나도 이제 곧갈 텐데요.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주고 있는 여러분들, 기대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 고맙고, 나도 솔직히 이런 건좀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시차 다른,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한국 시간에 노래가 나오면, it's like, NCT Dream, NCT 127, oh, yo, they're releasing a song. It's coming out in like 4 in the morning. I think I'm getting that kind of vibe right now. So, I totally understand what you guys think now. I mean, I always have, but I'm experiencing it in real life. First degree. Anyways. The song is here. I just hope you guys enjoy it. That's my only wish. And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that helped made, just like from the start of the song creation to the video. I met this great director this time. We had meetings beforehand, and he seemed like a very openly creative person, and he took a lot of my ideas. And he just created this piece of art that just seemed to be perfect for the song. And I really want to say that right now and say thanks to that person, to that director, and the whole team, the whole crew. We only had one day to film it. It wasn't the easiest day, but we really had a lot of fun. And I'm glad we have the video that we have right now for the song. And definitely for just music wise, I would like to thank the guys that I always work with. But this time we even had a special person who helped create the song. Shion, he is just this brilliant guy, and he heard our version of the song, and he just took it to the next level. And made it to what it is now, and it jus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at guy's ball and with every other person that was there. And thank you to y'all. Just see their names: Stress, Ron, Zane. 왜 영어라고 있지? 아무튼 따로 연락 줄게요. And last but not least, thank you to you guys, because you guys pretty much sparked this whole inspiration from the start. You guys are always my inspiration. That was very cliche, but
came from the heart. I hope it felt that way to you guys too. So,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세요. 골든아워입니다. One last time. Oh, Jesus. Oh, Jesus. Clicked the wrong. You know, we live in a world that constantly tries to take you away from you. Everyone's being everyone but themselves, here but not around. Hey, but what does that mean? Oh, all right, guys. Peace out. And I believe it's Good Friday. Let us remember that as well. It's just a wonderful time to be here doing live, you know, with this new song out for this day. You know, whatever. It's the golden hour. It's here. I'm gonna go now. Peace. Thank you. Much love.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Yay!